계속해서 이제 중개 사무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는 이렇게 분사무소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뭐 한 페이지도 안 될 정도인데 간단하게 하나 정도는 꼭 매년 나옵니다. 이상에서 나옵니다. 어디다가 신고.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를 내냐 안 내냐 꼭 여기서 시험문제 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소 설치 쪽을 바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사무소 설치에서 자 먼저 등록관청 관할지역 그럼 시군구가 등록관청인데 그 지역 안에서 사무소는 몇 개만 들어가고요? 그쪽 개수지 안 있습니다. 한 개만 반드시 둬야 됩니다. 뭐 하다 면적은 안 따지는데 한 개는 반드시 개수를 무조건 따집니다. 두 개 이상. 그럼 6사 2개 걸려서 등록 취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소는 형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무소 반드시 하나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두 개 이상 못 둔다. 그럼 법인 때문에 또 X 보셔야 된다. 회사는 줄 수가 있다. 근데 회사도 이제 분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미 세종시에 있으면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나서 하나씩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런 것도 정말 저렇게 냈었습니다. 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이동 이용이야 천막 등 이동 이용이야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잠시 만드는 사무소도 절대로 안 된다. 임시 중개 시설물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에다가 형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무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분사무소에다가 별표 3개 꼭 정말 나오니까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디다가 신고를 하냐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등록 신청할 때는 없는데 내냐 안 내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1수니까 그리고 주된 사무소를 꼭 제외하고 나서 하나씩을 두라고 했지 그냥 시군구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도소가 기억을 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정말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또 등록이라고 안 합니다. 신고.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첨부하여 해놓고 왜 틀렸게 그것도 최근에 또 냈었다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안에 신고불증이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주된 사무소에서 저렇게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불증 교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증 설정 했냐 안 했냐 이미 확인돼서 거기서 확인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고할 때 냈다. 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체 없이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받아놓으니까 어디다가요?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저기 대전인데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 그럼 대전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서 세종시에 분사무소 있으니까 나가봐 사무소 심사 때문에 아니면 건축물대장 한번 떠들어봐 정말 근생 맞는가 게임입니다.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권수구청장한테 뭐한다? 통보, 송부가 아닙니다. 통보해야 된다. 자, 이런 문장은 법전에 있는 문장인데 안 틀리고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보시고요. 저기 지체 없이 거기다가 7일 그러면 안 되고 시공구청은 안 꾸물거려.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된 사무소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1순위 그다음에 서류 두 번째입니다. 서류가 보증 관련 서류 내냐 안 내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등록 신청할 때는 없었습니다. 먼저 기업번 볼까요? 분사무소 책임자. 근데 우리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뭐 실무, 교요, 4일 동안 제일 빡센 교육입니다. 48에 32. 정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어디 못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꼭 시험을 보고 그 지겨운 시험을 거기서도 또 봐야 됩니다. 그입니다. 답은 또 알려도 주니까 괜찮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한 또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거기도 평균 60점 해갖고 마지막에 꼭 그거 이제 나중에 실무교육 수료증 주기 전에 주무셨는지 그거 본다고 그 문제를 꼭 풀게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정말 여기가 중요한데 보증 설정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근데 등록 신청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여기는 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이미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 거기다 꼭 밑줄 한번 넣을까 보증 설정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자 거기다 이제 밑줄 그어놓으시고 등록 신청 때는 제출 안 했다.
라고 꼭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자, 빨간색 같은 걸 꼭 써놓으시면 여기도 금방 할 겁니다. 출제 2순위 어디다가 신고하니? 분사무소 아니요. 보증 관련 서류 안내. 안내면 신고 못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가져와 그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 맨날 얻어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꼭 가로갖고 시험 문제 된다고 했습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되고 근데 기재가 좀 늦어집니다. 그럼 늦어진다고 정말 아주 신축 건물 같은 것은 사용검사만 받았는데 기재 안 된 경우도 있고 기재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만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에 거의 한 번도 안 내볼 정도의 문장인데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을 확보를 했으면 바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지연 좀 늦어진다고 그럼 세종시장님이 알았어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 자격증 낸다 안 된다 요즘은 정말 자격증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어떻게 유조해야 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자격증 등록 받아주고 이러면 큰일 아니까 한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그럼 시장군수구청장님은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뭐 요청하고 소속도 요청합니다. 주셨습니까? 요소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전자정보법 바로 뒤에 보시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한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안 낸다.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안 낸다. 자격증도 안 낸다. 우리 편에서 좋아졌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 설치 요건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다 안 나오면은 주된 사무소 막 포함한 건축도 있었고요. 아니면 주된 사무소 속해 있는 시도 이런 식으로 사무소가 시도입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여기도 속여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먼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뭐한요? 속한. 시군구를 뭐 한다고요? 제외해. 여기다 포함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포함이면 사무소 두 개의 교도소가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다 설치할 수 있고 몇 개라고요? 한 개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내용이 아주 간단해서 어디다가 신고하냐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있냐 없냐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 어찌해야 되냐고 포함하냐고 제외하냐고 빼고 나서 시군구마다 하나씩을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고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입니다. 그럼 이제 2년마다 욕하면서 연수교육 받겠네 이틀 동안 2개월 전에 통보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동사무소는 아예 안 낼 정도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내용에서 가끔씩은 나오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한번 기원하셔야 됩니다. 같이 쓰는 사무소 한번 처음에는 같이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업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우면서 상가는 내가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쓰고 공장은 네가 잘 알아 그럼 네가 써 해가지고 서로 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나중에 돈이 좀 들어오면은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왼수 돼갖고 아예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그냥 왼수 돼갖고 절대로 그냥 나중에 친구도 안 될 건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소가 너무 잘 되면 자 그리고 싶어도 이제 안 나가고 계속 같이 붙어 있고 해갖고 이제 자 여기서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 사무소 같이 쓴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온 것도 이제 법전에 나와 있는데 안 낼 정도고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근데 하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중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여한다, 가지고 장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지 먹었는데 같이, 자 그럼 악용한다는 겁니다. 저 악용 안 할게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갑이 너니까 을이 가서. 그럼 갑은 이제 막 뒤에서 손님 막 보낸다고 반띵하자고 난리가 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문이 아예 없었다가 자꾸 추가적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뭐 간판 철거 이런 것도 없었다가 자꾸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법이 그때 못 봤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설치 기준인데 개업 공인주사 종류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끼리끼리 근데 지금은 끼리끼리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부칙하고 다 섞어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전 짬뽕도 괜찮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 혼합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 아마 가장 마지막에는 졸업문장도 나왔었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아니 될건 외가 될건 어차피 이전만 하면 되니까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협회가 뭐 운영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정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약속 있니 없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인데 정말 아주 죄다 각각입니다. 보증 설정도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그리고 개시도 각각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 작성도 각각 그리고 이제 이전 신고도 각각 해가지고 편한 걸 못 본다고 모두 각각 그리고 종업원 고용도 각각 정말 여기는 일괄해서 대표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절차도 잘 안 되는 쪽인데 나 먼저 이전하는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는 방법으로 네 이전할 때는 꼭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오는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걸 또 건물주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승낙서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공사입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자, 그런 문장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 정도.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우리 요약집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요약집 보면 빠진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줄여서 그렇지 있을 건 다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출제 정말 적은 23회 때 출제됐었던 거 네, 그때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기가 막혔을 거고 기억입니다. 야, 그 정도로 저것들이 저렇게 말장난 저런 거 뭐 생각도 못해본 문장을 막 쓴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난리입니다. 자, 먼저 사무소 이전을 하는 때 남의 사무소 가서 20평짜리 뚝 잘라갖고 지금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이 나왔어? 그입니다. 건물주가 입이 나왔니?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 거기다 건물 쪽을 이랬다는 겁니다. 임대인 똑같은 소리인데 임대인 말고 누구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의 승낙서 승낙서는 또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승낙서라고 해가지고 승낙하는 사람 누구 갑을 똑같이 쓰고 갑이 을한테 사용을 승낙했습니다 라고 승낙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승낙서 실무 가보면요. 승낙서 외에 사무소 문부터 그려가지고 어디 책상을 줄 거냐고 그것도 같이 적으라고 아예다 A4 용지 하나 다시 줍니다. 그럼 거기서 그리면 됩니다. 괜히 사무소 가갖고 그리지 말고 설계사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까탈스럽게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그래야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사무소 그냥 쳐들어가면 안 받아줄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한 번 나왔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돼. 그건 아예 안 되니까 가서 등록 신청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전도 그렇게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악용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사무소 이전 보실까요? 이전은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며칠.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긴 할 건데 한 문제가 반드시, 정말 꼭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장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자, 먼저 사무소를 이전을 해놓고 그리고 며칠 만에 신고한다고요? 열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정리해라라고 숫자가 얼마라고요? 열흘. 이라고서 이제 열흘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열흘 넘어가면 이제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100만원 약 과태료 깨지니까 바로 열심히 정리하고 꼭 열흘 만에 바로 신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냥 괜히 또 제가 15만인데요. 그러면 늦어 걸렸다 100만원 약 과태료 바로 날립니다. 뭐 언제 이사 왔는지 시공업청에서 압니까? 모르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괜히 그냥 자수하시면 안 됩니다. 열흘 이내에 그리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 뭐 한다고요? 이전 사실을 신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가갖고 자수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돈만 깨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사실을 신고.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관할제 외로 그러면 세종시를 떠나서 저기 대전에 중구 갔다고 합니다. 저기 대전역 앞이 바로 중구인 것 같은데 외적으로 이전을 하면은 어디라고요? 이전 후
지금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저거는 옛날에는 이전 전이었습니다. 이전 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세종시를 갈 일이 없는데 대전으로 갔으니까 그 전에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고 다시 왔다 갔다 아주 정신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편해졌어. 뭐라고요? 이전 후. 그 번지수를 바꿀 겁니다. 후에 등록관청. 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요? 해가지고 이제 분사무소 어디라고요? 또 주된 사무소. 출제 1순위가 또 분사무소 어디요? 저기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보시니까 서류 알아야 되겠죠? 사무소 옮겨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필증.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신고필증인데 등록증 처음 봐요. 분사무소한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그것도 최근에 또 나왔다는 겁니다. 맨날 받고 문장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자 하면은,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전 다 해놓고 이전 한 후에 신고서에다가 다음 서류 딱 두 개입니다. 등록증하고 또 대전 가서 또 사무소를 확보했으니까 거기다가 사무소 확보했다고 뭐 달라지면 꼭 두 개가 달라집니다. 박스 보실까요? 등록증.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 필증.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이전하면 사무소를 또 새로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럼 이제 똑같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돼. 사용검사 받으면 괜찮아. 기재가 늦어지면 지원되는 사유 적어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관할 지역 외면, 내면 괜찮겠지만 서류 받아오라 라고 해서 이제 서류 던져주는 이전 전, 알아서 받는 이전 후, 송부 서류입니다. 근데 받고 작년도에 이전 전인가 후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받고 행정처분을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있었으면 누가 할까요? 라고 기하십니다. 저 박스에 있는 소리가 집어 던지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관할 지역 외로 바로 이전을 했을 때 이전 바로 후에 등록관청은 그죠? 후에서 빨랑 보내줘 그럽니다. 종전에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뭐 할까? 송부 싸다가 보내는 것을 저렇게 박스처럼 봉투에 집어넣을 겁니다. 줄 것을 송부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볼까요? 송부 서류는 아예 안 낼 정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실 건데 중개사무소 등록되자. 우리한테 등록증 교부하면 저 공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 사람 언제 등록 신청했고 언제 휴업을 했고 등록취소는 업무정지가 있었으면 언제 얻어 터졌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록합니다. 때려치웠다, 폐업. 그러면 거기까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 보실까요? 등록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 그럼 아까 여사 입실 이런 것들 다 싸다가 받아 하면서 이전 전에서 후로 집어 던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가 여기입니다. 진행 중이고 있다고 해도 그 관련 서류를 뭐 하라고요? 싸다가 보내라고. 그러면 이전 전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근데 작년대는 이전 전에 행정처분에서 행정관청이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라고 이전 전이 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후가. 그럼 이제 2번 볼까요? 송부를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뭐 한다? 바로 자, 송부한다. 그럼 바꾼 누가 할까요?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그죠?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라고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등록증의 교부인데 여기도 이제 교부 재교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등록증 갖고도 자꾸 내네요. 이제 낼 게 없나 봐입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면은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재교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관청 안에서도 재교부는 가능한데 바뀌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수시로 내야 돼. 금액은 안 물어봐. 그다음 다만 보실까요? 관할지역 뇌로 이전을 하면 이제 관할지역 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또 관할지역 낸데도 여기도 이제 웬데도 왜? 웬데도 변경사항 안 된다는 겁니다. 내만 세종시장은 안 달라져야 됩니다. 뇌로 이전하면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소재지만 다르게 저기 나성동 갔네 그러면 나성동이라고 수정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 기재해서 뭐 교부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교부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수수료 X 돈 안 깨지려고 하면은 이때는 변경사항 기재만 간단하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두 줄로 딱 찍찍 긋고 거기다 위에다가 간단하게 쓰고 내 등록증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문도 잘 모른다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전 좀 보세요. 그러면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내줄 겁니다.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모른다고 하여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빠 죽었다. 바로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쪽으로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 한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여기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그 분사무소의 이전죠.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기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 갔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여기저기 둘 군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니까 저기 서울서 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이전 전에 등록관청하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 뭐 한다고요? 통보한다. 네, 세종시장님한테도 거기 없다. 대전시장님은 거기를 옮겼다. 라고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빠 죽겠다. 주된 사무소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죠. 이전 전인가 후인가 작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이날 개업공사 이전 전 아까 싸다가 보내니까 받고 누가 하겠어. 후에 행정처분은 누구라고 이전 후 그럼 첫 번째 앞쪽에 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십니다. 문장 길죠. 그리고 내용이야 여기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틀리겠는지 아예 여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정 이후 자, 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전 X 라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둘 중에서 가위바위보 이런 것도 아니고 후가 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칙도 옮겨가면 얼마든지 여기는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를 좀 써놓으면 좋은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바로 사무소 여기서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람 부를 거야. 뒤집행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메모할 때 우리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 게을러 갖고 옵니다. 과태료 태만 했다고 좀 하루에 10만 원씩 가니까 딱 열흘 만이면 100만 원 돼. 별표는 30만 원이고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장등록도 한번 간단히 보시니까 또 프린트물 또 정리하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인장등록 자, 시군구청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등록한 인장으로 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나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해. 이게 제재가 크다는 겁니다. 과태료가 아니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등록할 거요? 도장 같은 거 잃어버리거나 많이 쓰면 또 깨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뭐 어디 옥도장 이런 거 파가지고 사무소 쓰시면 이제 한 번 떨어지면 옆에 깨지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또 그 옆에 깨지고 아주 난리가 나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집어던져도 괜찮은 나무도장 이런 걸 파놓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플라스틱도 깨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1번 볼까요? 개업공사하고 중개보증금 말이 안 되겠죠. 중개보증 컴퓨터 하는 사람이 뭔 등록을 할 거예요? 소속도 사람. 저 소속도 업무 수행도 아니니까 소속도 등록합니다. 그리고 소속은 본인 자격증조도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소속은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에 그럼 인장 등록하고 똑같네. 그리고 저기 앞쪽에 보증 설정하고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 개시죠. 정보본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중개인 사용할 뭘요? 인장을 등록관청에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 그리고 전자문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나온 건 아닌데 전자문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아직은 인장 안 내본 것 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바로 냈었습니다. 전자문서도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저 A도장 사용할래요. 세종시장님이 알았어. 라고 아마 카톡 같은 걸로 찍어다가 보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은 전자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대요? 그런 건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우리 개업하고 소속 공인주사 중개행을 함에 있어서 뭐요?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해야 한다. 등록을 했는데 사용 안 했다. 그래도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인장 보실까요? 법이 좀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왜? 가족관계 등록부 자기 이름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 법률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건 이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에,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자기 이름들 다 있잖아요. 근데 문장이 좀 많이 어렵죠. 저것도 뭔 소리 안 돼요. 해갖고 상당히 복잡해 볼 건데 거기에 주민등록표에,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거기 다 자기 이름들 거기 써져 있잖아요.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게 도장을 파면 나타나요. 뭘 저렇게 어렵게 써갖고 그냥 여기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리고 크기도 맞추라는 겁니다. 가로나 세로가 얼마라고요? 7. 근데 요 7을 10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면 얼마라고요? 30개입니다. 30.
30 뭐라고요? 30 미리 그래도 30cm 그럼 들지도 못합니다. 바로 뭐라고요? 30 미리 그죠? 30 미리 30cm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제 나무로 그냥 통으로 베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뭐라고? 30mm입니다. 미리 얘기입니다. 3cm입니다. 자, 가지고 계시니까 7 정도가 얼마 정도 되고 30mm 정도가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시중에 이제 굴러다니는 도장 봤더니 딱 정확하게 2cm가 약간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도장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주 넓어. 자, 그런 개념입니다. 3cm는 또 상당히 크고요. 거의 주먹만 하고, 그 다음 7mm는 또 너무 적어요. 근데 하여튼 시중에 굴러다닌 건 한 1.8에서 2, 20mm 정도, 그 정도 되니까요. 시중에 굴러다닌 도장은 다 돼, 다 돼. 라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 인내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크기 갖고도 쇼문이 냈었다. 이제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다. 뒤통수 찍었다. 하셔야 됩니다. 20이라고 하거나 또 10이라고 하거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법인 보시가요. 근데 법인한테 크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법인은 크기가 없습니다. 정말 법인 도장 보세요. 정말 걔는 정말 주먹만 합니다. 바로 나 이제 얼굴 적으면 얼굴만 할 정도입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뭐라고요? 법인.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법인. 그죠?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그것도 다 아쉬운 문제 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에다가 7mm하고 30mm,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이제 대표자, 누구,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글자를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법인한테는 7mm, 30mm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크기를 안 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것도 꼭 내볼 건데, 아직은 안 내봤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거 나왔는데, 분사무소 맨날 안 낸다고 작년에도 얘기 드렸구만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또 주된 사무소. 하다 설치도 줘. 금방에 이전 신고도 줘. 그 아래 있는 휴업신고 옆에 있는 휴업신고도 또 주된 사무소입니다. 아주 줄기차게 주된 사무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주된 사무소 꼭 믿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야, 인장 등록판 보실까요? 이제 서식 있으니까 그거 써서 내고, 그리고 도장이나 우리 개인들은 도장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써서 내시고요. 그리고 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중간 정도에다가 그 사용할 인장을 거기다 날인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보게 되면 저 사장님은 무슨 도장 쓰는구나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색깔도 빨간색으로 딱 만들어서 거기에 날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등록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본, 사본 말고 온본이 필요합니다. 자, 법인은 등기소에다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야 돼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장 등록 방법은 하여튼 우리 법인에서만큼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런 문장 안 보시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니까 등기소 가서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는 걸로 가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다. 우리 개인하고 법인들은 등록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은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고요. 바꾼다 며칠 만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한 뭐 1~2분만 딱 기다리면 기계가 파줄 겁니다. 옛날에는 다 수작업했다는 겁니다. 그 얼마라고요? 일주일 정도 걸려. 그때는 막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한 2~3일 정도 후에 오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자, 옆에 보실까요?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변경을 또 얼마 이내 등록하라고요? 7일. 근데 그때 자꾸 열을 이렇게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뭔 이전이냐고. 우리 도장 파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다릴 거냐고. 아니다. 7일 이내에. 그리고 신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등록. 근데 왜 그런다고요? 크기를 또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는 신고 그러면 집어 던질 거냐고. 아니요. 아까 보셨던 7에서 30으로 맞춰와. 바꿀 때도 맞춰와.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기준이 있다. 고소리 합니다. 나 바꾸는 것도 저 A 도장에서 B 도장으로 바꿨네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인장 등록만 이상하게 존재함으로 안 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한 인장의 사용 의무인데요. 아까도 한번 봤었던 거 소속하고 개업은 사용을 하여야 한다. 안 함보다 업무정지 개업은 그 다음 이제 소속은 자격정지를 나란히 얻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인 그리고 거인 그 둘 다 인장 등록은 제재를 자격정지 업무정지 받습니다. 다 사무소 문 닫고 넣어라. 사무소에서 쫓겨나. 정지 먹고 쫓겨나.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주된 사무소 그 박스 한번 볼까요? 상업등기 규칙으로 신관 그리고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거기로 법인 아래다가 대표자 X 이렇게 안 써보면 나중에 많이 헷갈리고요. 무슨 법인의 인장이지 무슨 법인의 대표자요. 권리 뭐 주체는 법인이 그 자체요.
민법은 잘 아는데 왜 또 여긴 몰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보실까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근데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지 아까 봤던 것처럼 분사무소 아니요. 맨날 우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모여. 공무원들 아마 편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맨날 서울이면 서울로 다 모여라. 저 시군구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보실까? 법인이 아닌 개요. 그리고 부치. 크기가 있다. 얼마? 7에서 30. 이걸 정말 또 물어볼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하세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개인도 소속한테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아니다. 인장만큼은 소속도 저기 세종시장의 시군구에다가 가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유반씨 지져보실까요? 자, 등록관청, 그럼 이제 우리 개업이겠네요. 바로 업무정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수인할 때 봤었고요. 업무정지. 그리고 시도지사, 나온 거 보니까 자격정지겠네요. 맞습니다. 소속 공인주사라 이거, 이거 치사하게 또 등록관청을 시도지사 바꾸겠다고 자꾸 시도합니다. 자, 옆에 볼까요?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6개월은 똑같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는 건 똑같은데, 용어 달라. 소속은 뭐라고요? 자격 정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업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휴업 여기 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휴업 그리고 폐업신고. 근데 휴업은 몇 개월을 넘어가라고요? 자, 우리 교재가 잘 체크하는데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 폐업 그리고 재개, 다시 업무 시작하겠다, 재개, 그 다음에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다 하고자 하겠습니다.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나 우리 시험 문제가 있지만 저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28일 때는 다음 중에서 신고할 것은 그 네 개가 모두 신고할 걸로 아주 간단하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업, 그냥 변경, 재개, 네 개 모두 다 신고해. 근데 여기도 이제 휴업에다가 간판 뜯어내다 큰일 납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3개월 이하는 휴업 신고 자체도, 그리고 명칭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이제 옆에 볼까요? 출입문에다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 여기는 없다. 저기 경매 가면 그때 나오긴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폐업 신고 정말 없고, 정량 결사소도 알아서 등록 주소 자동 소멸이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은 원래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안에서 할 수 없는데 아픔은 봐줄게.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뭐라고요? 질병으로나 요양. 자,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1년 넘어갈 것 같아요. 6개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쉬어라 그럽니다. 깨병은 안 된다고 해서 꼭 진단서 가지고 오라 할 겁니다. 머리만 깎으면 안 된다. 이병계입니다. 자, 징집으로나 이병. 여기도 필요할 거고요. 노인대학 안 된다. 취약. 최소한 뭐 전문대학이나 정규대학이지 아무 대학은 안 받아줄 거. 제가 노인대학 가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만 딱 예시를 해놨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사유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럽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인데요. 자, 먼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프면 봐줄게. 라고 해서 거기서는 6개월 초과할 수도 예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외입니다. 원칙은 안 돼. 자꾸 악용하니까 안 된다. 아프면 봐줄게.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재개. 업무 다시 할래요. 입니다. 업무 다시 할래요. 그럼 무슨 신고? 재개 신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전자무서 재개 신고는 돼요. 근데 등록증 찾으러 가니까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받으러만, 등록증 받으러만 가니까 가고.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 재교부 이러면 안 된다고 쓴다. 뭐라고요? 반납받은 등록증을 뭐 한다고요? 법도 반환. 우리 첫 번째 줄에 저기 끝에 보시면 반환 보이네요. 반환 아래다가 교부 X 그리고 재교부 X 그리고 막 6개월을 넘어서 642개 딱 걸렸잖아요. 등록 주소 갈 수 있고 그 상대적을 임의죠.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하.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표가 제일 싸갖고 별표 20. 별표 20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요 프린트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뭐 여기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OX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겸업. 일곱 번째 겸허, 거기도 별표 세 개를 꼭 해놓으실 거예요. 하여튼 여섯 개, 이거 매년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겸허분, 아니면 겸허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아마 형태도 오리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스만 내용이 다를 것 같고. 먼저 첫 번째 거기 용도를 동그라미 보니까 다가 아니고 하나가 맞을 건데 공업용 아니네요. 농업용도 아니네요. 무슨 용이래요? 상업용. 거기 상업용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 그럼 앞에 두 놈들은 아니고 그러다가 등록제도 당한다고 주택 단독공동 다 되니까 의미 없으니까 보고요. 근데 임대업이다 임대관리다 임대관리 임대관리가 많습니다. 하여튼 세 글자는 다 이상이에요.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다 그럼 중개업 때려치고 그거 해라 그럴 겁니다. 등 그리고 부동산에 관리업이라고요 관리대행이라고요 관리대행 관리대행입니다. 거기 대행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관리를 업으로 한다. 네가 무슨 주택관리사냐? 그럴 겁니다. 여기 네가 뭐 건물을 알아? 전기를 알아? 그럴 겁니다. 오늘 중개밖에 몰라? 관리대행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기 뭐 앞쪽에 있는 중개대상물은 아니고 뭐라고 부동산 뭐 얘는 아직 안 내봤는데 부동산만 왜냐하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상담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에 부동산의 이용 저 그때 상담, 개발, 상담, 그리고 거래관은 상담. 이거는 말로 떠드는 거지 절대로 무슨 개발업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볼까요? 개발업 된다 안 된다? X. 그리고 괜히 또 투자 배운다고 투자 상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에 그런 거 없어 라고 기억을 꼬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누굴 대상으로 개업인가 소속인가 임원인가 사원인가 기업인가 그렇죠? 개업. 개업만. 자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소속도 안 돼 임원 사원도 안 돼 오로지 개업이요 누가 경영할 거예요? 개업이요입니다.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에 적용 저기 경영할 사람 누구요? 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앞에 똑같아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 근데 여기는 분양업이 맞대요 분양대행이 맞대요 분양대행 건물 지어놓는 거 분양만 대신하는 거지 무슨 분양을 업으래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하는 것을 업으라는 거 그럼 건설회사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토지의 관리대행 토지의 분양대행은 경무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정말 여기 잘못 보면 막 정답이 그냥 아주 개수도 그냥 이상하게 다 맞다고 자 그렇게 다 속으실 겁니다.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토지는 아예 관리대행 분양대행 자체가 안 돼 그입니다. 다섯 번째 이사 왔네 중개를 의뢰를 하면은 도배나 이사업체에 소개가 맞대요 운영이 맞대요 소개 운영 이렇게 자꾸 냈었고요 근데 문장도 이제 하고 그냥 다 쓰다 보니까 지금 나온 문장에서 계속 울고 먹습니다 주거 이전에 부세는 용역에 뭐가 맞대요 제공 아니고요 알선 그리고 용역 업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세 글자 들어간 거 다 이상합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그게 용역의 제공이다 이사업체 운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저 앞에는 등록을 할까요? 말만 해주는 권리분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서 말 속에 준 권리 근저당 아래 다 죽어 아주 빗자루가 다 쓸고 진공청소기가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출리가 알선 근데 여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지방법원에 안 한다 아직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는데 등록 X 그걸 X라고 써놓으시고요. 근데 뒤에 강한 놈은 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저기 지방법원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도 돼, 부칙도 돼. 그리고 중개보수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알아서 받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법인은 이제 분사무소인데 자 분사무소는 어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한다고요? 신고한다고요? 어디라고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거죠. 주된 사무소. 그리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는 신고한다, 등록한다. 뭐래요? 신고. 그러니까 용어도 달리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고. 아까 법인 관련 서류까지 다 구비해서 집어던지 뭐냐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럽니다. 자 그리고 등록은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등록이라고 했고 기준 심사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 그리고 어디를 포함인가 제외인가요? 시도, 시공구. 시공구. 저 시도를 그럴 때로 있었던 겁니다. 시공구. 그리고 포함이래요? 제외래요? 그렇죠. 제외에 시공구는 빼야죠. 세종시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그러다가 교도소 가기입니다. 시공구마다 하나씩을 설치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 빼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서를 보시가요. 자, 보증 관련 서류 있어 없어? 그입니다.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니? 너 사고 칠 거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증 관련 서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다 5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없드만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분사무소 얻었니? 자, 이런 문제 말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 시험 문제 다 있네.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3개. 7번째, 8번째 나란히 별표 3개씩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5번부터 그냥 다 별표 3개 갑니다. 하나씩은 나와. 막 순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 뒤에 문제가 9개 있는데 그 9개 있는 거 얼른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유연히 한번 다시 한번 내봤습니다. 먼저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등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원의 심의원을 시도에다가 둔다.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시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우리 뭐 세종시 여기 앞에 있더만 입니다. 정문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있더만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도에다가 근데 둔다.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걔도 장관님한테 가면은 없어요. 그럴 겁니다. 자, 그게 뭐냐고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마 설치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고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책 있을 때만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저거 제대로 계산해 볼까요? 접수 마감일 다음번이면 두 번째요.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취소를 하면은 그거 받으면 이제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게 생겼네. 취소하면 전부를 반환한다. 또 엉뚱한 소리 나죠. 다음번인데 무슨 전부요? 게입니다. 얼마? 두 번째 100분의 60. 그리고 여기서 전부는 접수 기간 내에 우리 이제 저기 이제 8월에 가면 접수하라고 학원에서도 원장님이 됐건 실장님이 됐건 얘기해 줄 겁니다. 전부는 아니역입니다. 100분의 60. 엄청 많이 깎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며칠 차이 안 나는데 다음번이면 100분의 60이요. 한 푼도 안 깎이는 그 좋은 게 이미 놓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런 문장 자주 낸다고요. 가설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은 사무소 확보수료가 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저기 쓰레기통이 들어갔는데 뭔 있다고? 없다. 안 되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벌써 또 포함도 이상하죠. 임원사원의 4분의 1 아까 369 계산은 왜 있나? 4분의 1 이상이 그럼 여기다 5분의 1 그럼 맞나? 이상이 2분의 1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얼마라고요? 3분의 1. 그리고 대표자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 정말 이렇게 제외라고 해야 되고 저것도 포함 왜 틀렸냐고 내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에 이렇게 내보려고 해요.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로부터 3년. 이게 맞을까요? 틀려요. 이렇게 내보려고 싶지도 합니다. 아니요. 저 뒤에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선고받으면 3년. 거기서 뭐 등록주소 되면 등록주소 거기가 이상한 소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표가 안 나잖아요. 자,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내보려고 많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5번 틀렸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입니다. 받으면 돈을 내건 말건 그 후에 등록취소가 되건 말건 계산 따로 안 해요. 하다 받으면 바로 3년입니다. 받으면 그래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결거사유 기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무기징역자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가석방 되면 몇 년이 결격기간 이래요? 3년 아니네요? 10년도 아니네요? 몇 년이래요? 13년 계획입니다. 잔연기 10년에다가 그죠? 여기는 끝내고 나오면 법에서 3년 지켜보겠어. 법이 째려본다는 3년도 보태줘야 됩니다. 얼마? 13년. 정말 살아있을지 모른다고요? 90이면 100세 때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몇 년이 결격일까요? 자, 여기는 몇 년입니까? 없죠. 공소시효니까. 그런데 형의시효는 얼마래요? 3년. 같은 시효도 완전 다릅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화성사건, 개구리소년사건, 국가 같은 바보 때문에 완전 다 끝났다.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형의 시효는 형 선고가 있었고 살다가 나오는 거니까 3년이요. 집행을 계속 안 한다고 해서 집행을 면제시켰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가로 세 번째에서는 징역 5년이고 그리고 이제 5년 선고에다 4년 후인데 근데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사면에 따라서 완전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럼 만약에 징역 5년에 5년 선고에다가 4년 후에 가석방 되면 몇 년의 결격기간이래요? 4년, 잔연기 1년, 500이 4년이니까 에다가 보태기 3년, 살다가 나오셨네? 큰지 그리겠네? 3년 더 가. 그러니까 4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징역 5년에다가 4년 후에 특별사면 받고 나왔대요. 그럼 얼마래요? 3년 그냥 잔연기 없고 계십니다. 헷갈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징역 5년에다가 4년 후에 일반 사면을 받았대요. 그거 몇 년이래요? 쓰면 알겠죠. 0 즉시 그렇죠? 선고 없어지니까 결격이 아니어 계십니다. 그래서 유사품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번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몇 년이래요? 3년. 유예 기간. 유예 3년. 그렇으니까 3년. 3보태기 3하면 안 되고, 큰 집 가보지도 않는데, 뭔 큰 집이 그립다고 구경도 안 해봤다고요. 갈 뻔했지, 게입니다. 자, 유예 기간 3년만. 그리고 다섯 번째, 징역 6월에 선고유예자. 선고유예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유사품에 조심 좀 하시라니까요. 유예는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X. 아무 문제 없어. 등록신청대, 컴퓨터도 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업무정지 발생 후, 처분 당시, 시험 문제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발생 후, 그리고 처분 당시의, 그러니까 발생 당시에 있었냐고, 그입니다. 발생 후, 처분 당시에 임원 사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말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입니다. 왜냐면 발생 당시 없고, 발생은 2월인데, 후, 3월. 그래서 처분이 올인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발생 당시 없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내본 적이 요 기출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일곱 번째 마저 오려 맞습니다. 정말 요거 이제 2박 3일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면 절대 안 납니다.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에는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죠? 신청 때는 필요 없잖아요. 통지 바꿔야 해라. 그랬으니까, 7일 만에. 근데 분사무소가 신고할 경우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맞아. 여덟 번째, 아까 두 번째 서류 있다고 오 해놓고 계십니다. 등록신청 때는 없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아홉 번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교도소가 생겼네? 포함하여 시군구에다가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근데 포함입니까? 뭐라고요? 제외.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눈뜨고 당합니다. 뭔 포함하여? 제외지.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시군구에다가 하나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해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런 것들 제껴놓으시고 좀 애매하네 그러면 무조건 체크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한 장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업의 고용인. 책임인데 정말 모든 아니다, 추정 아니다. 자, 위에다가 중요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신고에다 가로 보시까 고용 들어왔다 신고 업무 개시 전일까 열흘 이내일까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거기다 동그라미 놓고요. 근데 나갔다 종료 신고 언제라고요? 7일 아니고 30일 아니고 얼마죠? 열흘. 저걸 30일이라고 한번 내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업무정지 당해.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다 5. 근데 이미 바꾸자마자 바로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고용인 설명 2번이 전자문서 된다. 그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 자, 손해배상, 손해를 고용인이 입혔다. 그러면 사장님도 네가 손해 입혔다. 정말 무과실. 틀린 게 아니라 부지정 연대에다가 꼼짝없이 물어주고 돈 내놔. 요 구상권 행사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책임, 종업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징역은 없는데 벌금 있다. 둘을 나란히 보라니까 양벌. 근데 가로 보시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뭐는 없다? 벌금은 없다. 근데 벌금을 내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돈 깨지는 것도 아까 죽겠는데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아라. 그게 종업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등록 취소 안 할게.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중소속 검증일을 하면은 종업원은 등록 취소가 없고 등록이 없으니까. 근데 사장님이 그 자리에 대신 앉아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아라. 대위. 우리가 뭐 채권자들 이 얘기 많이 하잖아. 첫 종업원 자리에 앉아서 바로 네가 대신 얻어맞아 그럽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전 보실까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 일주일 아니네요? 15일 아니네요? 열흘. 저렇게 15일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럽니다. 그리고 이전 전에다가 후에다가 어디다가 신고한대. 이전 후 번지수도 모르면 안 돼요. 후.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볼까요? 분사무소 별표 3개. 이전 후가 맞아요? 그리고 분사무소가 맞아요? 주된이 맞아요? 또 주된 사무소. 관리 편하려고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봅니다.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 대전에 갔어도 신고 못 한답니다. 주된 사무소 서울 그러면 서울. 그래 완전 따로 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서류인데 이전하면 뭐가 달라지니? 벽에 걸려져 있는 거 바꿔줘야지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그리고 사무소를 이전하면 새로 또 확보했잖아. 또 근생 얻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간판 철거. 아까 우리 교재 없었던 간판 철거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이게 제일 급하다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라도 담을 타고라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지체 없이 요게 맞고요. 정말 그러면 큰일 나고 그죠?
낙상만 하는 게 아주 떨어져 죽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7일 X, 그 다음에 열흘도 X입니다. 처리기간 일주일.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하루 갈게 열흘. 완전 다릅니다. 간판은 지체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재가 뭘까요? 과태료 아닙니다. 대집행. 이게 안 되겠네? 사람부터 먼저 부릅니다. 철거 명령도 없다는 겁니다. 대집행.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고 치사하게 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 그리고 이제 제재 보실까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하루에 10만원씩. 앞에가 맞습니다. 별표. 별표는 거의 안 내봤는데, 이전 얼마래요? 30. 30이 맞습니다. 30. 30만원에다가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 근데 한 번 정도 딱 보고 나면 정말 기억은 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뭐 지우개 있어도 다 기억은 나니까. 그래도 생각을 못 해보셔야 됩니다. 전혀 안 보면 아주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 보시니까 여기까지 볼, 인장 12번째까지 볼 건데, 휴업은 몇 개월을, 자, 3월인데 3개월 초과래요? 이상이래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가 맞습니다. 초과. 옛날 정말 이상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과. 3개월도 신고하지 말어. 서로 귀찮어. 그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은 휴업인데 잠시 쉬는데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거기다 오해놓으실까요? 근데 휴업은 인터넷으로 신고가 된대, 안 된대요? 안 돼요. 등록증 쌓아주고 다리 아파도 가야 됩니다. 전자문서 X. 그리고 변경 볼까요? 기간 좀 바꿔주세요. 6개월 안에서 만료일 전까지 신고인데, 근데 여기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가고? 그죠? 전자문서 돼요.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휴업 신고 때 냈다는 겁니다. 자꾸 변경 신고에다가 등록증 첨부하여 자꾸 낸다는 겁니다. 등록증 빼앗겼는데 뭔 첨부요? 그 다음에 제기 볼까요? 만료일 전까지 등록증 빨랑 주세요. 입니다. 전자문서 돼요. 오. 그리고 등록증을 어쩐다고 교부 아니래니까요. 재교부는 좌진이니까요. 뭐라고요? 반환. 반환. 그죠? 주세요. 빨랑. 내 거 주세요. 내 거 내놔. 그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 볼까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록증 싸두고 가야 되는데 뭘 전자문서가 되겠냐고. 간판 어찌해야 된대요? 뜯어 내야 돼요. 여기도 지체 없이. 간판 철거. 하다 이전. 휴업. 등록 주소. 간판 뜯어 내야 됩니다. 제재 보실까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질사다. 이건 시험문제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얼마라고요? 20만원. 20만원. 20만원에다가 동그라미 좀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일본 놈녀가 왜요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면 옥상에 끌려가십니다. 20만원 계약입니다.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12번째 인장. 여기도 별표 3개고요. 그리고 한번 중요 보실까요? 인장 등록은 요놈은 왜 안 나오는지.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가 맞아요. 그리고 자, 개인들 보실까요? 법이 자, 먼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법, 나 앞에 거. 그리고 주민등록법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두 개만 나란히 동그라미 놓을까요? 상업등기규칙은 법인 거요. 그거는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이 맞대요? 10이 맞대요? 7. 행운의 숫자. 그리고 20, 30, 40 중에서 뭐가 맞대요? 30이 맞아요. 30일 개입니다. 30cm 말고 그거 큰 긴자 말고 30mm. 3cm도 안 돼, 얘기입니다. 그 이내에서 너무 적거나 너무 커도 안 돼, 그럽니다. 법인은 앞에 그 두 개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 뒤에는 상업등기 규칙. 예, 위에서 신고한. 근데 법인이래요? 법인의 대표자래요? 법인. 거기 법인에다가 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하면서, 뭐 작년도에 냈지만 또 내겠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어디다가 등록을 한다고요? 여기는 주된 사무소, 주, 분사무소 말고, 분사무소 헛개비어, 입니다. 그리고 변경 등록 볼까? 변경 등록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죠. 7일이 맞습니다. 7일. 자, 7일. 그러니까 여기 열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콤마 정도 한번 해놓고,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7일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신고입니까? 등록입니까? 또 바꿀 때도 크기 맞춰와.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일 이내 신고한다. 왜 틀렸게? 그것도 치사하게 냈다는 겁니다. 아주 못 들여줘서 안달입니다. 등록.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자, 변경. 저기 이제 처음에 등록이 됐건, 변경이 됐건, 돼요. 거기다 오. 그리고 이제 제재다 보실까요? 제재가 100만 원이냐 과태료가 아닙니다. 뭐래요? 업무정지 그리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개업이고 자격정지는 소속이고 입니다. 정지 먹고 둘 다 쫓겨나. 그다음 별표 볼까요? 별표가 1개월 아닙니다. 그다음 크다는 6개월도 아닙니다. 얼마? 3개월. 3개월 정도. 별표 같은 것은 이제 거의 안 내기는 해도 꼭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됩니다. 사업자는 다음 주에 보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OX 얼른 보고 이제 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보시니까 1번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15일, 15일 이미 늦었어요. 저렇게 내본 적 있어요. 7일도 X예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며칠 만에 신고한다. 열심히 정리 10, 또 11.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아주 뒤죽박죽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그냥 모를 때 쿡 찍으면 맞는데 이제 헷갈리면, 이제 계속 헷갈려갖고 혼자 소서 쓰다가 이제 계속 틀립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 가려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막 헷갈려갖고 아주 머리를 아주 쥐어박고 좀 해야 나중에 괜찮아집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꼭 옵니다. 근데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와야지 그냥 시험장 가려고 하니까 헷갈려. 그럼 머리만 아파갖고 안 피던 이제 담배도 피우시고 난리가 납니다. 괜히 또 담배를 막 배워가고 피십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분사무소. 분사무소 보시면 분사무소가 이전하면은 네, 분사무소 등록관 중에 신고한다. 그래갖고 신고하거든요. 어디 주된 사무소. 아, 자, 출제 1순위 2번.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떠그러졌죠. 이제 맞는지 볼까요? 이전 전 행정처분은 또 이제 전이 맞나? 이전 전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 중에 처분한다. 그렇죠. 올해 맞았습니다. 작년도 여기다 전 그랬습니다. 후가 맞아. 싸다가 보내니까. 그리고 이전 전에 관할권이 없잖아요. 앞으로 누가 관리할까요? 후가. 그러니까 후가 한다는 겁니다. 후가 맞아. 지금 세 번째는 맞았습니다. 또 맞는데 막 틀렸다고 혼자 그냥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출제는 이래도 재밌고 저래도 재밌고. 우리만 그냥 아주 황당하게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동그라미 해보자. 세 글자들 다 이상해. 정말 그럽니다. 먼저 법인은, 법인의 겸업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업이 맞아요. 임대관리가 맞아요. 임대관리. 분양업이 맞아요. 분양대행이 맞아요. 분양대행. 그리고 관리업이 맞아요. 관리대행이 맞아요. 관리대행. 정말 세 글자 전업들은 다 이상해. 그것이 세져갖고 이상해.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고용인의 고용관계가 정려되면은 7일. 이제 인장은 또 갑자기 주책맞게 생각나갖고 7일. 그럼 지체 없이 아니죠. 그입니다. 얼마? 열흘. 열흘이 맞았습니다. 5번은 열흘. 5번, 여기서 이제 열흘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5번에는 그냥 열흘. 자, 그거. 자, 거기서 좀 뭐 X라고 써져 있는데 열흘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6번째.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사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개업공사는 형사상 연대래요. 그럼 똑같이 징역 살겠네. 형사상은 양벌입니다. 이건 민사. 저는 밥상 이렇게 바꿔보진 않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분사무소가 임장 등록을 하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장이 등록한다. 정말 그렇죠? 맞았죠? 오히려 맞았습니다. 번지수 맞아. 분사무소 그러면 X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한지 안 하면 지금 소속이라고 했는데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가할 수 있다. 근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가합니까? 아니죠. 시도지사가. 근데 이렇게 치사하게 내보겠다는 겁니다. 8번째. 근데 요건 이제 눈 뜨고 당합니다.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줬잖아요. 자,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한테는 시도지사가 때리겠니? 그입니다. 거긴 등록관청입니다. 자, 8번째 요것도 틀렸고 그입니다. 우리 교재도 박스로 잘 정리해놨더만. 그리고 8번째 전자무소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개 되고 두 개 안 되고 휴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됩니다. 변경 된다 안 된다? 된다. 등록증 내놓으세요. 저 제기도 돼요. 자, 서로 편하게 저 찾으러 갈 테니까 세종시장님 제 등록증 주세요. 그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폐업 안 됩니다.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나머지 10번째부터 이제 다음 주 거입니다. 또 이제 안 가지고 와셔가지고 또 실장님 괴롭히지 마시고 꼭 요거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맨날 우리 실장님 이제 나중에 그냥 복사하시다가 또 짜증나시면 이제 안 해주시니까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